저도 이거 이번에 영상 찍으면서 배운 게 생각보다 어깨를 너무 좀 다른 근육들 끌어다 쓰되 좀 더 길게 진짜 느낌 좋은 것 같아요. 시간만을 드리겠습니다. 유산소 매트릭스 이거 많이 타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똥을 뽑아야겠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한 30분 타는 거. 근데 뭐 보시다시피 빡세게 타는 게 아니고 그냥 TV 보려고. 요즘 가장 트렌디한 어깨 운동이 뭔지를 좀 영원님께 여쭤보고 싶거든요. 가장 좋았다고 생각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프니퍼드 채널에 닥터 바이크 스타텔이라는 분과 함께 뭐 탑3 숄더 엑서사이즈를 해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전면, 측면, 후면 하나씩 알려주고 생각보다 신박하고 좋은 운동들이 많더라고요. 뻔한데 뻔하면 약간 디테일이 있달까? 그걸 제가 오늘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어깨 운동할 때는 측면 어깨에다가 한 70%에서 90%의 볼륨을 배분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전면 어깨는 이미 프레스 동작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이고 후면 어깨 같은 경우는 등 운동할 때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70-90%를 측면 어깨에다가 볼륨을 배정해야지만 어깨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측면의 세트 수나 횟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전면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운동은 전면 어깨에 이제 덤벨 숄더 프레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등받이에 안정성을 올린 다음에 최대한 가동 범위를 길게 내려줘서 스트레칭 해주고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를 전면 어깨에 가장 좋은 운동으로 뽑았습니다. 최대한 스트레칭 깊게. 바벨이나 이런 기구보다 덤벨 운동을 조금 더 좋아하는 거는 이 어깨가 내 귀로 붙으면서 수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바벨 잡고 하면은 이게 가까이 안 붙는단 말이에요. 우리 가슴 운동할 때도 왜 안으로 모아줘야 가슴이 끝까지 수축되듯이 얘도 안으로 모여야지만 수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덤벨로 하는 게 항상 뭐든지 좀 더 좋더라고요. 손잡이가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사실 이거에 어떤 디테일이 있는 거냐면 이 운동을 전면 어깨로 받고 여러분들 운동의 볼륨에 맥스 30% 이상을 차지하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되게 의외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보통 프레스 같은 걸 해야 어깨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제프 니퍼드랑 마이크 이스라텔이 말하는 걸 보면 70-90% 무조건 측면해야 된다. 그러니까 레이즈류 같은 거 많이 해야 된다. 프레스류 같은 거 하면 전면이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심리적으로 떨어진다. 반 공감 반 반대이긴 한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은연중에 프레스를 무조건 많이 해야 되라고 들었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그 시간에 측면을 좀 더 하는 게 좋다. 저도 숄더 프레스 할 때 이렇게 가끔 쾅쾅쾅 치면서 개수 위주로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길게 내려가니까 전면 어깨의 사용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운동은 프론트 레이즈를 하는데 이지바 프론트 레이즈를 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통상 프론트 레이즈 할 때 0도에서 90도까지 올리는데 사실은 45도에서 135도가 가장 효과적인 구간이래요. 그래서 이 구간을 많이 운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다 들어래 쭉. 그리고 내릴 때 최대한 버텨주고 셋. 이거 진짜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쉽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렵고 여기 또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알고 오케이 여기서 쉬우니까 좀 더 천천히 가고 여기서 천천히 버텨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리니까 진짜 전면 어깨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포인트는 코어 달려가지고 빨라지는 구간 없도록 컨트롤하기. 저는 이렇게 할 때 어깨가 통증이 없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인간의 약간 기본적인 동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만약에 불편하다고 하면 내가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안 불편해지는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나겠죠. 아픈 부위에서 운동하라는 게 아닌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지금은 들어올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내가 더 범위가 늘어나고 늘어나겠죠. 이건 진짜 좋다. 이건 꼭 가십시오. 이건 진짜 좋은 운동인 것 같아. 전면 어깨 같은 경우는 무게를 많이 치거나 단축성 수축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가동 범위 길게 하면서 신장성 수축하는 걸 두 분 다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측면 어깨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 이스라텔 박사가 추천해준 운동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인데 가동 범위가 매우 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예요. 원래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의 완전 가동 범위를 보통 한 120도 정도로 정의를 하거든요. 120도에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이건 승모근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닥터 마이크 이스라텔 박사는 이걸 그냥 닫을래 한번 해볼게요. 저도 사실 이거 120도 이상은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냥 해보고 느낀 점을 말해드릴게요. 이 사람의 어깨 운동의 그 포인트를 알겠네. 가동 범위를 길게 하잖아요. 그럼 일단 무겁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겁게 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범위가 늘어나요.
툭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운동해야 되니까 버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10개 했는데 아마 영상 시간을 보면 한 거의 한 1분 한 것 같아. 그렇다는 말은 내가 타임 언더 텐션, 이 긴장 부하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깨가 받는 부담감이 훨씬 커지네요. 그러니까 운동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10개를 하더라도 내가 10개 한 20초 만에 끝나겠죠. 근데 한 1분 동안 하니까 훨씬 어깨가 부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제 핑크 덤벨 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영상에서 추천하는 거는 내가 측면이다 보니까 이 측면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손이 돌아가는 순간 전면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전면이 덜 쓰이게끔 하기 위해서 측면을 하는 걸 추천하는데, 근데 사실 이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가다가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면 돼요. 물론 이러면 전면 사용률이 조금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깨가 아프면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편한 방향대로 일단은 가시고. 지금 두 세트 했는데 더 이상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한번 꼭 해보세요. 진짜 한번 컨트롤 할 수 있는 무게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류 샤오준이라고 되게 유명한 역도 선수가 이거 루레이즈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이거 역도 선수들이 많이 하는 동작이고 어깨를 열어주는 동작이어서 어깨 건강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사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깨도 되게 건강해질 뿐더러 어깨가 커지는 운동이어서 사실은 이런 운동들이 좀 더 기능적으로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프 니퍼드가 추천한 측면 어깨 운동 한번 하러 가볼게요. 사실 이건 저의 최애 운동이기도 합니다. 케이블을 이용한 사레레를 진행하는데 사레레 스트랩이 따로 있거든요. 이건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 분들. 케이블로 하는 사레레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축에 집중하는 방법과 이완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프 니퍼드는 이완에 집중하는 방법을 택해요. 내가 먼저 최대 이완 지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이완이 되려면 제 몸이 더 돌면 더 팔이 끌려 내려가니까 더 이완 되겠죠. 최대 수축을 하긴 힘들어요. 그냥 Y자 만든다고 생각하고 Y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완에 집중하는 거랬죠. 최대한 버티면서 끝까지 내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딸려 내려가야 돼요. 여기까지 수축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려올 때만 버텨주겠다는 생각. 수축을 꽝꽝꽉 막 쥐어짜면 근육이 더 데미지를 많이 입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근육은 버티는 데서 데미지를 더 많이 받거든요. 버티는 걸 잘해야 보디빌딩 쪽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원래는 여기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손목이 이렇게 막 꺾여요. 근데 손목에 걸어버리니까 손목이 꺾일 지점이 없으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스윙이 가능하고 내가 이 움직이고자 하는 부위에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서 무게도 많이 질 수 있고. 사레레 스트랩은 저도 사고 와 진짜 잘 샀다. 보통 사레레 하면은 여기서 끝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더 늘릴 수 있잖아요. 이 늘리는 느낌을 쭉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해보면 이 측면 어깨 중에서도 좀 아랫부분에 우리가 흔히 원하는 어깨와 팔이 갈라지는 지점에 좀 자극이 많이 옵니다. 조금은 감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던지는데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받는데 안 익숙해서 받는 거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금은 테크닉이 있어야 되고 제가 했던 자세를 한번 잘 돌려보면서 따라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어깨 후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케이블 리어델트 플라이를 하는데 특이한 방법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여기서 이제 이렇게 플라이를 많이 하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얘를 아랫방향으로 내려주고 여기서 체스트업 등까지 완전 다 쥐어짜서 최대 수축 가져가고 쭉 풀었다가 최대 수축 10개 할 때까지만 해도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건 사실 등에 너무 자극이 많이 와. 근데 10개 넘어가니까 어깨 후면이 약간 털리기 시작하면서 어깨 후면에 그 최대 수축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오, 좋다 진짜. 넘기고 더 넘기면 어깨 후면이 정말 최대 수축하거든요. 이 느낌을 잘 잡아야 되네. 확실히 가슴을 연 상태에서 등이 수축하고 더, 그러니까 내가 더 쥐어 짜려고 노력하니까 자극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범위를 길게 하는 법, 좀 더 천천히 하는 법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집중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도 할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늘려주고 최대한 수축시켜주고 수축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늘려줄 때도 끝까지 가서 그거 다 늘려나게끔. 저는 사실 승모근을 안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최대한 어깨를 앞으로 쭉 밀어요. 이러면 승모근이 다 펴졌겠죠. 어깨 후면만 당겨야 되기 때문에 가동 범위를 길게 안 하고 요 정도가 거의 끝? 여기 이상 접기 시작하면 승모근이 접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감 잡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에서 확실히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근비대 운동을 할 때만큼은 그 딱 특정 근육만 쓰자,
그리고 그 근육을 제대로 느끼자의 주의인데, 보통은 이제 외국 운동 유튜버들이 하는 걸 보면 뭔가 특정 근육을 쓰기보다는 그 근육분 무리들을 같이 쓰되 그 부위가 가장 길게 늘어났다가 가장 많이 수축할 수 있는 운동들을 좀 고른 것 같아요. 가동 범위가 매우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정도까지니까 사실 다른 근육들도 많이 쓰이지만 어쨌든 운동은 될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운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좀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거 이번에 영상 찍으면서 배운 게 생각보다 어깨를 너무 고립 안 해도 되는구나. 좀 다른 근육들을 끌어다 쓰되 좀 더 길게 수축, 좀 더 길게 이완하니까 진짜 느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제프 니퍼드가 추천해 준 거는 백댁 플라이에서 뒤로 리어델트 플라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되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생각보다 엄청 가볍게 해봐라. 너가 원래 가볍게 하더라도 더 가볍게 해봐라가 그 운동에 되게 큰 조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후면 어깨는 생각보다 되게 조그만한 친구여서 힘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해서 확실하게 자극을 느끼는 게 좋다. 그래서 사실 방금 저도 제일 케이블에 가벼운 거 꽂고 했었거든요. 많이 줄여서 자극을 최대한 잡아놓는 게 더 좋지 않나. 요즘 최근 가장 핫한 어깨 운동들을 저도 사실 직접 해보기 전에는 그렇게 새롭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막상 직접 해보니까 좀 새로운 운동들이 있었어요. 한번 해보길 잘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낀 가장 좋은 운동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네, 하나만 베스트로 테스트. 완전 가동 범위 슈퍼 레인지로 했던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이 영상을 본 모든 구독자분들이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약간 저도 충격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120도 이상을 수축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제 고정관념을 좀 깼어요.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오늘 해봤던 모든 운동 중에 다 좋았지만 걔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해보고 와, 이거 그냥 진짜 두 세트만 어깨 다 털렸네?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진짜 강력한 자극. 그리고 사실 무게도 4kg밖에 안 달았고, 전 횟수도 심지어 10회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정확히 제대로 하니까 어깨가 탈탈탈 털리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어깨를 위로 드는 동작을 할 때 우리 날개뼈가 이렇게 상방회전이라고 하는 동작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사실 이 좀 프레임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상체의 기능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해봤을 때 기능적이기도 하고 자극도 너무 좋고 무게도 많이 칠 필요도 없고, 뭔가 그 측면 어깨라는 딱 그 주제에 굉장히 부합하는 운동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